그건 다 오해야. 글 그림 임지원. 평원에 스멜이 살고 있었다. 스멜은 위협을 느끼면 방귀를 뀐다. 콘다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스멜과 마주쳤다. 스멜이 썩은 열매를 먹고 방귀를 뀌는데 그 뒤에 콘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콘다 입속으로 가스가 들어가 콘다의 영혼이 유체이탈되었다. 화가 난 콘다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래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을 까먹고 스멜을 그냥 잡아먹었다. 콘다가 스멜을 씹지 않고 통째로 잡아먹어 스멜은 뱃속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스멜은 그 당시 기절해 있었다. 배가 부른 콘다는 집으로 향했다. 콘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배신자 늑대를 만났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늑대는 배신자라 불렸다. 콘다는 늑대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 배신자 늑대는 콘다를 아는 채 하려고 했다가 무시를 당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땅에다 글씨를 적어서 화풀이했다. 채!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다른 동물을 모아서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배신자 늑대는 콘다를 따라가기로 했다. 콘다가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때 철로 된 거대 오징어 몬스터 아이언 크라켄을 만났다. 아이언 크라켄은 콘다와 친구가 되고 싶었다. 거기에는 사람밖에 없는데 같은 동물을 만나서 반가웠기 때문이다. 아이언 크라켄은 콘다에게 인사를 했는데 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후 콘다는 그냥 배를 타고 가버렸다. 화가 난 아이언 크라켄은 아틀란티스 도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빨판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성을 부쉈다. 그러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아틀란티스 도시 한가운데에서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아틀란티스 도시는 멸망하게 되었다. 아이언 크라켄은 급히 바다로 도망쳤다. 배가 보여서 올라가니 늑대가 보였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콘다를 쫓아가고 있는 배신자 늑대를 만났다. 한편 까마귀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때 나무 밑에서 알을 먹고 있는 콘다를 보았다. 그 알은 다른 새의 알이었는데 까마귀가 먼저 먹으려던 알이었다. 화가 난 까마귀가 콘다가 먹던 알을 훔쳤는데 콘다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버렸다. 까마귀는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 하마는 물 마시러 호숫가에 왔다가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콘다를 보았다. 콘다 등에는 나뭇잎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하마는 그 나뭇잎을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었다. 그런데도 콘다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그러자 하마는 화가 치솟았다. 무시당한 동물들이 콘다의 집 근처에서 콘다에게 복수할 이야기를 나누었다. 까마귀야, 네가 콘다의 등을 아무데나 쪼아! 늑대가 말했다. 안 돼! 콘다가 깨어나면 개성격으로 봐서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까마귀가 놀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함께 콘다를 놀라게 해서 기절시키자! 하마가 말했다.
그 방법이 좋겠다. 그러자. 동물들은 아이언 크라켄에게 확성기로 콘다의 귀에 대고 소리치라고 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또 한 번 더 해보았다. 하나, 둘, 셋, 우악! 동물들은 무언가 이상해서 콘다 가까이 갔다. 그러자 콘다는 인기척을 느껴서 일어났다. 콘다가 못 듣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동물들은 콘다의 귀 근처로 갔다. 귀를 본 동물들은 기절할 뻔했다. 왜냐하면 콘다의 귀에 귀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종이에 글을 적어 콘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콘다의 귀지를 빼주기로 했다. 어떻게 귀지를 뺄지 동물들은 의논해 보았다. 늑대가 까마귀에게 말했다. 야, 내가 인간들 사는 곳에서 귀를 파는 도구를 봤어. 까마귀, 네가 가져올래? 싫어. 난 인간들에게 잡히기 싫다고. 그럼 내가 더럽지만 참고 부리로 빼볼게. 까마귀가 대답했다. 동물들은 모두 찬성했다. 귀지를 다 뺀 까마귀가 힘들어서 앉으려고 콘다 코앞을 지날 때였다. 그때 까마귀의 깃털 하나가 빠져서 콘다의 코 위에 떨어졌다. 아치! 콘다가 재채기를 하는 그 순간 콘다의 배 속에 있던 스멜이 갑자기 콘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스멜이 콘다의 배 속에 있는 걸 몰랐던 다른 동물들은 그 장면을 보고 기겁했다. 스멜의 상태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동물들은 스멜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온갖 풀을 신속하게 가지고 왔다. 배가 너무 고팠던 스멜은 허겁지겁 풀을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엄청난 소리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은 기절할 뻔했다. 까마귀는 날다가 떨어지고 콘다는 유체이탈을 하고 아이언 크라켄은 몸에 붙어있던 철이 녹슬기 시작했다. 콘다는 정신을 차리고 스멜에게 말했다. 화나서 먹은 거 미안해. 괜찮아. 내 잘못도 있어. 동물들아, 너희들을 무시해서 미안해. 괜찮아. 귀지 때문이었잖아. 콘다와 동물들은 앞으로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